근데 한국에서는 치약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치약이 한글의 치약이 아닌 한문으로 치약을 만들어 버리고 싶다. 진짜 약.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 2위 업체 치약에서 이제 의약약품으로 이제 등록이 된 치약 중에 약국에서 판매되는 치약 그 몇 가지가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치약인데 그 치약을 써도 치석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치약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한 번만 닦아서 없어지는 걸 느꼈다면 본인이 더 잘할 겁니다. 아무리 좋다고 저희가 떠들어대도 소비자 입장에서 아니다 해버리면 그 끝이에요. 네, 저는 1회만 닦아도 치석이 없어지는 걸 제가 제 경험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제가 이 치약을 얻어가지고 네. 친구한테 얻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짜더라고요. 네. 제가 짠 거 싫어해가지고 네. 소금 싫다고 네. 짠 거 싫어해서 에이 그 소금이네 안 해야지 되겠다 그랬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개운해 그러더라고. 자기도 네. 해봤는데 너무 개운하다는 거야. 아, 이게 설명을 듣고 닦은 경우와 설명을 제가 우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한다 그러잖아요. 약을 그러면 약이 똑같이 생겼어요. 제 경우는 마저 말씀드리고 네, 예.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네. 칫솔이 뭘 어떻게 움직였는데 뽀도독이라는 소리가 났어. 뽀도독. 뭐, 우리 다 그래요? 예, 유리 깨끗하게 하면 뽀도독 소리 나듯이. 야 이거 이상하다. 예, 이빨 다 달아버리는 거 아니냐. 얘는 저기 분마제가 없어요. 예? 분마제가 없습니다. 이 시장에 분마제 없어요. 분마제 있다 없다는 테스트를 어떻게 군대 가셨을 때 우리 내용만 뭘로 닦아서 치약으로 닦았죠. 어쨌든 뽀도독 그러더라고. 그래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거든.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없었는데 예. 이거 딱 한 번 때. 맞아요. 그거 이제 그냥 우리가 양치하고 나서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요 예. 치아를 싹 밀어보면 삐치치치치치 소리가 나요. 원래 치아 이물질 나만 없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상입니다. 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마저 드리자면 임상 실험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우리가 어디에 좋다 그럼 약을 같이 줍니다. 근데 사실 거기 반은 가짜예요. 모양만 똑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들어가면요 없는 데도 있다라고 느껴버려요. 그렇죠. 그...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치약을 처음에 개발해서 줄 때 똑같이 줬어요. 한쪽은 그냥 좋은 치약이니까 써보세요 하고 줬고 한쪽은 제가 설명을 하고 줬어요. 설명을 하고 100% 와요. 달랐어요. 100% 와요. 아니, 저는 하여간 경험을 하긴 했는데 네. 이 그러니까... 치약에 이제 확실히 뭐가 달랐어요. 왜냐하면 뽀도독 그랬으니까.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입은 본인밖에 못 느껴요. 남이 못 느껴주죠. 그죠? 남이 느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금니가 있어요. 예. 어금니하고 잇몸하고 사이 경계지점 예. 여기 혀끝으로 싹싹 왔다 갔다 해보세요. 까끌까끌합니다. 그죠? 우리 집사람 표현으로는 그냥 개운하다. 네, 개운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운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거는 뭐냐면 잇몸과 이빨 사이 그 경계 부분 그걸 혀끝으로 아니 어금니 밑에 안쪽 왔다 갔다 해보면 까끌까끌해요. 그게 치석이에요. 그죠? 이 치석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잇몸을 계속 얘가 자라요. 커지면서 잇몸을 밀고 내려가요. 그러면 결국은 지탱하고 있는 피부가 적어지니까 치아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게 풍치 아닙니까? 그래서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빨이. 치석만 없다면, 물론 이제 뭐 당뇨가 있어가지고 원인 모를 그 풍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태만의 사람들은 원인 치석이에요.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치석이 그 치아 끝까지 내려가면 이 치아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탱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치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치석을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거죠. 매일과 스케일링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스케일링 하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시다. 징글징글해. 라는 게 너무 강해요. 기분 나쁘고 하기 싫어. 가기 전부터 벌써. 자꾸 하기 싫어서 안 하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반대 상황. 치석은 없어졌는데 치아는 식은 치아가 안 쉬어진다. 이유는 뭐냐면, 이건 방송에 안 내보내면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해 줄게요. 바지를 이만큼 내려놨어요. 예. 치석이 내려가지고. 그런데 이 치석이 없어지면서 바지를 올려버려요. 이 몸을 끌어당겨서 붙여버립니다, 위로. 그러니까 더 안 쉬죠. 그죠?
그래서 이건 한 번만 닦으면 알아요. 두 번도 필요 없어요. 대신 존재 조건이 하나 깔려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홈쇼핑 같은 데 보면은 그 찌든 때를 지운다 해가지고 막 그 해줘요. 예. 사놔서 집에 가면 안 돼요. 에? 사서 집에서 해보면 찌든 때가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유가 있죠. 걔들은 인위적으로 만든 때고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이려고. 커피하고 뭐 섞어가지고 그냥 뿌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거 당연히 지워지죠. 어떤 세제를 써도 다 지워집니다. 그런데 치석은 하루아침 생긴 게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몇 달,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최종적으로 11개월째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치석을 기존에 쓰는 방식의 양치, 제가 여기서 타이머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타이머 안 돌려놓으면 이빨 닦고 오세요. 그럼 제가 재보면 1분 20초면 다 나와버려요. 그보다 오래 해야 돼요? 첫날은. 첫날은. 첫날은 반드시 3분이 넘어가야 돼요. 그거 중요하다. 첫날 이 치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의 구강 상태를 체크하세요. 어떻게 체킹하죠? 어금니 안쪽을 혀끝으로 치아와 잇몸 사이를 혀끝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런 까끌까끌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치석이에요. 자, 이걸 확인하신 뒤에 두 번째, 칫솔에 치약을 많이 묻힐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기존 치약을 예를 들어서 1cm를 썼다면 이거는 0.3mm만 써도, 3분의 1만 써도 돼요.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그 습관들이 보면은 물을 묻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칫솔에.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거는 그 거품만 많이 날 뿐이지 양치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할 때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본인의 구강 상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금니 안쪽,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 그 부분을 혀끝으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런 까끌까끌한 걸 느껴지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칫솔에 치약을 묻히는데 절대 물을 묻히지 마세요. 그리고 첫날은 반드시 3분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시계를 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치가 끝난 뒤에 뱉지 마시고 그걸로 혀를 닦으세요. 저희가 그 실험을 해봤지만 이 치약은 그 입냄새가 거의 안 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아모니아 가스가 92%가 없어지는 그 정도로 그 입안의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양치가 끝난 뒤에 같은 부분을 혀끝으로 한번 쓸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자리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그러한 나는 꼬도독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집사람이 개운하다 그랬는데 뭐 그건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꼬도독 그랬을 정도로 싹 뭐가 느낌이 달랐으니까. 그래서 제 선입견으로는 이거 이빨 다 달아버리는 거야. 사기질 다 달아가지고 옛날에 사기질 달아가지고 한번 되게 먹었거든요. 전혀 이건 전혀. 그거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치약이 컴파운드, 그러니까 분마제라고 하죠. 갈아내는 성분. 마모제. 네, 마모제. 그게 들어있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그 셀로판 비닐 있죠? 예, 예. 셀로판지. 거기다 놓고 치약을 밀어보면 알아요. 스크래치가 나나 안 나나. 스크래치가 안 나면 안 들었단 얘기예요.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네. 이 치약은 써서 저기 테스트할 때, 빼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스크래치가 나나 안 나나. 그럼 결국에는 갈아내지 않는다라는 건 이거 맘 놓고 써도 그렇죠. 괜찮아요. 예. 겁나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 닦았는데 뽀드도 그럴 정도. 5분 이상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첫날만. 두 번째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333이라는 거. 예. 하루에 세 번 3분.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 본인 이제 그렇게 양치를 해서 확인이 된 뒤에는 매일매일 어떤 습관을 가지면 되겠죠? 혀로 어금니 안쪽을 쓸어보세요. 그래서 치석이 있다 라고 생각되면 바로 범밀 젤로나인 덴탈 치약을 쓰시면 됩니다. 바로. 진짜 좋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석 없는 민족, 90대까지 치아가 온전한 민족이 가능할 거예요. 그 습관만 가지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